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에 대한 분양 정보입니다. 전용 면적 23에서 44제곱미터 총 630줄로 구성이 되고요. 단지 내 상가는 소래포구와 연결돼 지상 1, 2층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에스의 김노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와 경제 주용남입니다. 예,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오션뷰 또는 파크뷰의 장점을 갖춘 주거단지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션뷰와 파크뷰를 동시에 갖춘 인천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가 3월에 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예. 입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입지를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양호합니다. 전철 접근성을 보시면 작년도 9월에 이제 3단계까지 완전 개통이 됐죠. 수인선 소래포구역까지 도보 거리가 531m입니다. 직선 거리가 아니고 길 따라 걸었을 때 531m니까 6분에서 뭐 좀 빨리 걸으시면 5분이면 충분히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정된 이 전철망이 2025년 월판선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인덕원을 거쳐서 강남까지 이동하는 그 강남까지의 전철 접근성도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도로망을 보시면 영동고속도로하고 제2경인고속도로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현재 그 서울의 강남권을 왕복을 하고 있는 M버스라고 하죠. 이 광역버스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정류장까지 5분이면 충분히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러한 버스를 이용하시기도 편리하겠고, 근데 이 교통이 단순히 편리한 거에만 그치면 안 되겠죠. 그 전철이나 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디로 연결을 시켜주는가가 중요할 텐데, 이 수인선을 이용해서 세정거장만 이동을 하시면 굉장히 큰 국가산업단지죠. 남동국가산업단지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인천지하철 1호선 한번 경유를 하시면 송도의 지식정보산업단지까지도 또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평형 구성이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소형이기 때문에 그런 평형의 구성과 교통입지로서의 직주근접 수요를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성이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방금 1인 가구 얘기해 주셨는데 1, 2인 가구, 그러니까 1.5룸이나 2룸의 소형 주거 상품으로 구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예.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원룸 형태도 그 일반 오피스텔 대비 천장고가 10cm 정도 높아서 2.4m의 천장고, 이게 아마 젊은 세대들이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중요한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투자 장점과 유의사항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실제 이 건축의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은 천장고 10cm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보통 이런 이제 소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매 제한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뭐 인터넷에 블로그도 찾아보시고 기사 검색도 하고 이제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뭐 이러저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전매 제한에 대한 정보가 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 김노현 기자님께서 그거 한번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도 이 전매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인터넷에 분양 정보를 찾으면 요즘은 블로그나 그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으시게 되는데, 특히 부동산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그렇죠. 대부분 전매 제한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 그 방송 촬영 직전에 대행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매하실 수 없고, 아마 그 1.5룸, 2룸을 임대 목적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 전에 어떤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근거 법률을 직접 찾아보시면 가장 좋겠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비롯해서 여기가 규제 대상 지역인지 규제 대상 지역이라면은 이제 전매 제한이 이제 가해지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일단 결론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시더라도 우리 김나영 기자님처럼 항상 직접 뭐 시행사에 연락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그런 좋은 기사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23제곱미터와 27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그 시행사에서 직접 2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보조바퀴를 달고 2년간 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보조바퀴를 떼고 난 이후에도 공실 리스크를 그 안심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주변의 남동국가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의 그 업무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보조받게 된 그 이후에도 공실에 대한 염려는 뭐 별로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도 인테리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요즘 젊은 층들이 집 꾸미는 거에 관심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뭐 테라스나 그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은 기존의 오피스텔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장점인데, 여기는 해외 디자인 가구 플랫폼 누리다와 협업을 맺고 소파 테이블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겠죠? 그리고 LG전자 TV를 무상 설치해준다고 하는데, 그 젊은 층들이 이사할 때 이런 자잘한 비용들이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이런 거는 분양가에 포함이 된다고는 해도 아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스마트한 생활을 돕는 IoT 첨단 서비스를 적용하고요. 이쯤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노년 센트레빌 라메르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한 이제 세세한 부분들, 사실 요즘 이제 젊은층들 그 수요자들의 그 취향을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 상황이 요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 가능성이 굉장히 희소해지다 보니까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센트레빌 라메르와 같은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되겠죠. 교통입지라든지 직접 인접수요를 반드시 체크하고서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소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젊은 층들도 투자를 많이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투자를 생각하셨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시더라도 차후에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따질 때에 있어서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작은 투자를 하면서도 차후에 그 아파트 청약까지도 계속 1순위 자격 유지하면서 기다려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또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 노년 센트레빌 라메르에 대한 분양 정보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투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